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해계로 마음을 밝혀 바르게 깨달아 멸망하는 짐승에서 사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게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의 애국자 되게 하시며 인류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과연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람답게 살기는 커녕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이거 존경한다고 어느 분을 쳐다봤더니 아, 그분은 조금 돈은 호주머니 꽉 찬 것 같은데 자손들이 엉망으로 되는 거 보니까 정이 뚝 떨어지고 저분은 어디 와서 큰 소리 치면서 명사라고 그러는데 동사가 없어 놓은 게 되질 안 하고 명사만 있으면 뭐해요? 아무것도 못하니 움직여야지 동사가 붙어. 유명한 명사라고 그러는데 그 내막을 아는 사람 들다 보니 콩 가루고 참 기가 막히지요. 그러니 존경 대상도 없고 누구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없고 아마 좀 살아봤으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한 20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주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비밀 받고 해보니 어떻더냐?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다른 귀신 종교들까지도 마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잠언 4장 23절 네 마음 지켜라. 생사가 거기에 달렸다. 그러면 머리 두뇌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마음에다가 그렇게 종교들마다 얘기를 하고 어떤 종교는 마음을 좀 깨끗하게 비워보려고 아직도 두드려요. 좀 비워보려고 공공공공 햄이 두드려봅니다. 그런데 두드리면 소리가 저절로 공공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네 마음에서 악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니 누구 말이 맞느냐?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 얼마 후부터 누가 그랬는지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 시절에만 되고 구약에만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건가 보다. 전부 통계적으로 뭐 그렇게 끝나버렸어. 그런데 말씀 속에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지금도 살아 일한다. 아니 지금도 살아 일하시면은 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건데 어느 누가 거짓말로 하나님 일 안 하고 이제 창조로 끝났다 해서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면 진화다 이렇게 남 죄짓게만 만들어 놓은 게 이 복음을 잘못 전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 비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유전으로 이 하나님 비밀 4단계에게 일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 일심이 뭐요? 인류 평화를 이루는 거요. 세계 어느 나라나 신기하게도 공통점은 세계 평화입니다. 그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하게끔
우리 마음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오셨다 그러니 일본 시대 때 구주 계셔 그럼 말합니까? 그래도 주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래도가 뭐냐? 기쁨을 입는 자요. 그래도가 하나님 비밀이요. 4단계 해결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하면 어쩌는데 평화가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사시면서 자 회사에 출근을 한 사람이 회사 회장님이 오늘은 가서 1번을 전하고 외쳐라. 그런데 1번을 전하지 아니하면 월급이 없습니다. 1번 안 전하면 그러면 너 집에 가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평화를 줬고 그 평화를 줬기 때문에 평화를 여러분도 나가서 외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 나는 뭐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냥 지금 밥 먹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밥는 짐승같이 하나님이 그 이상 더 복을 안 준다 이 말이요. 나는 지금 이래도 내 처지가 아맹을 살아 옷을 갈아입고 남루하게 거지로 다리 밑에서 자고 있어도 그래도 인류 평화를 이루는 나다. 이 4단계가 그 바로 나 깃밤 입는 거 아니요. 인류 평화 이루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 근본 사는 목적을 모르고 계셔. 이래놓으면 알다가 또 한 달 지나고 물으면 또 몰라요. 여러분 뭐 어떻게 사는 사람이 제일 훌륭해요. 그러니까 잘났다는 어느 대학 총장도 그분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뭘 향해 살아가고 있나. 기껏 해봐야 아마 대한민국에 애국하고 옆에 나라에 역적되는 그런 소리나 할까? 인류 평화는 얘기 못해요. 이 4단계 해계아 이거는 인류 평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아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바로 그것부터 알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요. 그 어린 나이지만은 벌써 그렇게 먹고 자란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릇이 문제가 아니요. 이사야 64장 8절 여러분과 저는 그릇이라 했는데 그릇이 문제가 아니요. 자, 이 그릇이 문제가 아니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담으마 다이아몬드 그릇, 금을 담으마 금 그릇, 여기다 개똥 담으마 개똥 그릇.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속을 뭘 담느냐. 그래서 마음이 제일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뭐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긴가. 하나님 말씀 오늘 이 교회는 왜 왔는가. 여러분이 지금 뭐가 안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이라는 이걸 갖다가 날 다루질 못해요. 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린 걸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 사시는 건 지금 마음속에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비밀로 4단계 해결했더니 나도 모르게 가장 사람답게 인류 세계 전체 평화를 위한 아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녹용을 왜 잡수습니까? 녹용만큼의 나한테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산삼은 왜 먹어요? 산삼만큼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싸도 잡수는 거 아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전부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8장 3절 음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이 가르친 그들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돼지 맹구로 음식, 식물, 땅의 음식 이기나 먹는 그 얘기를 한다면 연말이 이제 가까우니까 모두 모임을 많이 갔습니다. 그 망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망년회 한다고 난리요. 왜 망년회 하려고 그럽니까? 잊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뭘 잊으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나쁜 짓 해서 안 지워지면 그럼 잊으려고 망년회를 해봅니까? 망년회 한다고 잊어버리십니까? 어느 종교 모양으로 두드린다고 내 마음이 비어집니까?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지금 다람쥐 모양 매년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은, 이 비밀을 맡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점점 잘 되는 것, 오늘 이 복 받으러 오셨어요. 모두 잘 되자 이 말입니다. 잘 되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서려면 여가 뭐 높다고 높은 자리 천만에 여러분에게 골고루 잘 잡술 수 있도록 전하는 장소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더 앉아서 잡숙게 하고 나는 뽀이라 서서 전달하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예수를 입으로 캤다면 네가 모든 사람에게 종놈이라는 걸 전해라. 근데 이놈의 가짜 목사가 많아가 종놈이 한 놈도 없어.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종놈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음식을 어떻게 전해야 바로 모두 잡숫고 문제를 답으로 바꾸고 그 현재 묵은짐은 다 맡길 수 있고, 안타깝던 정말로 탄식만 하고 어디가 인원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이걸 기도해서 얻어내주는 게 목사다 이 말이오. 그 복 받아 잘 나갔어. 그 복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오. 그 복을 받아 잘 되세요. 이렇게 좋은데도 어째서 그 사람 같은 사람들은 오질 않느냐 싶으지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 여기서 가만히 이제 좀 듣고 보니까 맞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해결하는 둥 마는 둥 해도 요즘은 세척제가 좋아서, 전에는 이 와이사스 빨대 아주 손톱으로 끌고, 그러니까 요거 제일 먼저 떨어져요. 손톱으로 끌고가지고 때 뺀다고. 근데 요즘은 뭐 타이타인가 뭐가 좋아가지고 거품이 나면 이대로 때가 다 빠진 게네. 이게 싱싱하게 좋은 모양이에요. 보니 잘 안 떨어져. 그렇게 이렇게 오는데 세월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앉아 계신다고 4단계 해결 듣는 중에 한 말씀 한 말씀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다시 잊혀져 빈. 그 돌아갈 땐 팔자 고친다 이 말이오. 귀신이 떠나고 병을 다 고쳐. 아멘이지요. 아멘이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그렇게 또 내가 해보니까 좀 된다 이 말이오. 뭐가 자꾸 풀려요. 아니 그 말 안 듣던 애들이 자꾸 달라지고, 아,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달라지고, 어, 그러니 아하 이게 뭐 되는 건 맞구나, 말씀대로구나. 그 박 목사가 얼마나 알면은 눈 감고도 타자 치는 사람 그게 잘 쳐요. 눈으로 보고도 잘못 제가 오자 치는 게 그게 잘 쳐요. 그건 또 아시네. 여러분 약방에 약이 얼마나 많은데, 약방에 약을 그 많은 약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면 손님 앉혀놓고 기다려요. 그 약이 어디 있는가 집에 전화가, 야야 A약 어디 있노? 글쎄요 나도 기억이 잘 없는데 온 가족이 들어붙다가 A약 찾는다고 다 꺼내다 주었다가, 그래가지고 무슨 약을 팔아먹어요. 눈 감아도 A약은 저 있고 B약은 저 있고 탁탁탁탁탁. 여러분 아멘 잘했지만은 아멘 잘한 만큼 정말 됩니까? 되려고 지금 왔지요. 그러면 앞에 선 목사가 뭐가 되는 사람이냐 이 말이요. 그 누가 보면 24장 48절 네가 된 거 증인되라 이거요. 증인. 감자를 삶을 때 타박감자라도 이래 삶은 게 물감자같이 되고, 물감자라도 이래 삶은 게 타박감자같이 되더라. 그래 뭘 알아가지고 간증을 증인이 되게 전해라 이 말이요. 근데 그분들에게 아는 친척에게 둘도 없는 분에게 전하면은 테이프를 하나 주어보세요. 들어봅니다. 좋아 맞아 그래야 되지. 아, 그 목사가 아 성도들의 종놈이라케. 아, 그러면 진짜 목사인가 본데. 내가 극합니까? 이 바로 일심일도를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서로 종놈이요. 서로 섬겨. 오늘 여기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고 가 전해주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와요. 하물며 여기 왔다가도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복이요 저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저주라 그랬어. 하나님이 저주라 그랬어. 그런데 왜 저주 길로 가느냐 이 말이요. 복받는 대로 안 오고. 여러분 신기하다 싶으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마음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15장 19절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첫째가 뭐요? 악한 생각이지요. 그게 망가지지요.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해가지고 살인죄지요. 하여튼 더럽고 무서운 게 마음에 첫 번째 막 나와. 두 번째도 막 나와.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벌써 살인죄예요. 그 살인죄 지놓고 지가 잘 되길 바래요. 살인죄 지놓고 지 자손이 잘 되길 바래요. 그 악하고 살인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음란이 나와요. 전부 몸띠를 위해서 난리요. 그런데 그 몸띠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음란죄부터 나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음란, 몸띠에서 나오는 거 음란, 첫 번째 이게 서두에 중요한 데서 다 나오고 적혀지니 이게 무슨 큰 죄악이냐? 아니요. 잘 맞으면 최고 좋은 긴데 이놈을 아무데나. 참말로 기가 막혀요. 이게 뭐냐? 마음에서 몸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한데 거기다가 뭐 독사, 뭐 피를 빼먹고 곰 발바닥을 닦아먹고 원수의 해골을 잡아먹고 빼먹고 뭐 하여튼 세계에서 좋다 하면은 살아남질 못해요. 멸종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먹어졌기니 전부 그게 음란 도둑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기냐 대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그치 하나님 그치 여러분 그치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정말로 내가 신 중에 최고시이다 10편 97편 9절 최고시이다 그렇게 너 어느 종교를 돌아다니기도 안 되더나. 오늘 내 여호와 하나님 해준다. 아 이렇게 약속해놓고 로마서 8장 32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도 너를 위해 줬는데 뭘 안 주겠느냐. 아, 이렇게 약속한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존나하다 하시면서 신중에 최고시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건 누구도 간섭 못해. 이사야 43장 13절에 말씀하면서 너 복 주는 것도 막을 자 없고 내가 너들에게 벌 주는 것도 막을 신이 없다. 아, 이래 전능한 분이 좋은 거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두 번째, 세 번째 저 꼴찌 귀신 들린 그런 종교에 그런 교회는 댕기도 정말 이 복받는 데를 못 오느냐 이 말이요. 내가 잘나서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요. 방해하는 놈이 음란 귀신이요. 자 호세아서 5장 4절 찾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음란 귀신이 들어가지고 만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이걸 전해줘봐야 왜 여호와 하나님께 못 들어오느냐. 아 여호와 하나님 참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맞네 다 하면서도 못 오는 이유가 음란죄 때문에. 여러분 음란죄를 짓고 음란이 좋은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게 낙이라고 사는 사람에게 그게 보약 먹겠다고 환장한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봐야 여 왔다가도요 떠나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보면 안 떠나게 하는 거는 일심일도 보여요. 그런데 일심일도 안 한 거는 떠나요. 그 배신자는 사막에서 살고 자기도 가는데 뭐 하려고 떠나냐 음란 죄질라고 떠난다고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을 안 하는 것들 보면 전부 음란 죄질라고 호세아서 5장 4절의 기록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좋고 나를 도와주고 우리 집을 도와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천국 가게 하고 좋은 거 다 주고 지금 내가 망가지를 엎어놔서도 그걸 복으로 바꿔주고 정말로 그렇다면 아 그거 가봐야지 하면서도 못 오는 게 음란죄 때문에. 자 호세아서 5장 4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발박을 치고 둘도 없는 부부지간에라도 제발 당신 이거 갑시다 해도 안 오는 이유가 음란 죄 지으려고. 이 음란 죄 때문에 안 와요. 가짜 교회는 왜 가느냐? 그거야 음란 죄. 니나 내나 다 짓고 앉았거든. 하나님 비밀이 없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다 이 말이요. 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게 니도 죄인 나도 죄인 니도 죄짓고 나도 죄짓고 얼씨구 절씨구 얼씨가 좋다 이런 데는 가는데 빛이 환해가지고 알곡 쭉쭉이 탁 가르는 데는 못 가요. 자, 못 오는 이유가 오늘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그러니까 음란 죄 짓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여러분이 가서 에이 좋은 게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 게 와서 고치세요 안 와요. 지금 자식이 골치 아프고 어렵잖아요 오세요 안 와요. 그런 사람에게 음란 죄가 있어 못 오네 하면요 싸우려고 달가들어요. 바른말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내 속에 성령을 넣어가면 이 성령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세례받아 내가 죽고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는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성령이 마음속에 든 귀신까지 다 쫓아내. 그래야 그분이 교회를 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 충만치도 못한 주제에 기도 귀신이 들어가 음란죄에 시달리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어쩌고 지 몸띠 좋은 거 지 몸띠에 내 원수가 내 몸띠 아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먼저 원수가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내 몸띠가 내 원수요. 지 몸띠가 돼도 못 이겨가 빌빌거리는 주제에 전도 댕긴다고 아이고 꼴값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전도 나갔다 둘이 없는 죄나 짓고 난리치고 앉았어. 성령이 와야 돼. 근데 교파에 성령 주요 안 줘요? 유다서 1장 19절 교파는 죽었다 깨나도 성령 안 줘. 그 성령 안 받았으니까 속이 귀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파는 다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그래 놔서 그러니까 다 천국 가게 외쳐주자 이 말이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삶에 전도를 나가보면 참 기가 막혀요.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신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얼마나 전했어요. 저렇게 외쳤는데 저 말씀 멸시하는 거 다 망하지요. 참 불쌍해요. 자기 팔자고치라고 주는데도 망하는 길 가고 앉았어. 하나님 말씀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전부 이 음란 죄 때문에 떠나요. 그런데 가짜 교회 같으면요 쉽게 그렇게 안 떠나요. 또 같은 귀신길에 붙어 앉았어. 근데 여는 빛을 팍팍 비추니까 어두운 귀신은 붙어있지 못해요. 알곡만 모으는 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현실 삶 속에서 여러분 생활이 요즘 4단계 얘기하고 건강도 찾고 마음의 평강도 찾고 이제 점점 자녀도 잘 되고 잘 되는 게 보이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자라는 싹들의 모습도 보이고 나도 늙었지만 인류 평화의 길로 가고 있고 이래 될 때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는 행복을 가지고 이래 살아보다 보면 아,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었구나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 지금 안타까움 속에서 지금이라도 나락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사람답게 살고 정말로 인류 전체를 위해서 자기 동네를 위해서는 거는 자기 동네는 맞아도 옆 동네 안 맞아. 그거는 골목대장 놀이요. 대한민국의 애국인데 옆에 나라의 역적이면 그것도 우물안 깨구리요. 인류 전체가 좋다고 하는 그것을 하면서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요. 요즘은 이제 세계가 하나다 하나다 했었지요. 입으로는 하나다 하는데 하나님 비밀 없은 게 하나 되질 않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하셨던 이승만 그분이 뭐라 했어요? 뭉치면 산다. 하나 되면 산다. 어디서 말은 들었는데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1장 10절 이 4단계 해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가 되질 않아서 지금 제일 문제는 남이 하나 되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고 자손도 살리는 길 이 길이 바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이게 일심일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복을 주려고 오시렇겠어.
아멘이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요. 전만 먹니까 여러분도 잡수고 이 말씀 잡수고 그 복을 다 받아서 문제 해결하고 능력 받고 자손도 살리고 애국하며 일평화를 이루자 이 말이요. 오늘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 양식을 준 겁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갑시다. 그러니까 왜 못 들어오느냐? 그 음란 재진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 보면요, 심리학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심리학 박사님, 당신 왜 부산 제일교회 가서 4단계 해가고 그래 못해요? 하면 심리학이 없어 답을 못해요. 그러거든 가르치죠. 내가 답을 알게 줄까요? 당신 음란 재진은 그놈 귀신 때문에 못하. 그래서 성경 묻거든 딱 가르치죠. 호세아서 5장 4절로 전부 그 더러운 죄 때문에. 그런 자는 가짜 교회 가요. 여러분, 가짜 교회에서 나 죽고 자식 죽이고 유럽처럼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는데 텅텅 빈 교회 그렇게 되랍니까?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자리가 정말로 쓰레기통 같은 데라도 거기에서 장미꽃이 피고 거기에서 최고복을 받게 되는 이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복을 오늘 이 시간 다 받으세요. 자손에게 물려주세요. 이 귀한 시간입니다. 팔자 고치고 삽시다. 나이 많아도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지요. 자, 마음에 빛나는 빛이 나는 이 일심 너무 귀한 복이지요. 예레미야 32장 39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40절은 읽지 마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자, 이건 내가 한 마음 한 도를 갖는 거요. 누가 준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여 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한 마음과 한 도를 내가 너한테 주는데 그걸 가지면은 너도 잘 되지만 네 자식이 잘 된다. 오늘 이 복 받기 원하면 아멘. 나도 내 자녀 잘 되는 이 복을 받기 원하면 아멘이지요. 이 복 받으러 오셨어. 그러면 이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서 그렇게만 하면 너도 잘 되고 네 자식도 잘 되는데 지금까지 골치 아팠던 거 다 없어지고 팔자를 고치는데 이 고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게 나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 경외하는 그 엄청난 약속이 바로 재앙 저주를 다 막는 거요. 연말되면 망년회를 하고 망년회를 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새해에는 재앙을 좀 막아보려고 부적도 사고 별의별 돈 많은 사람은 굿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왜 하느냐? 재앙을 막아보려고. 엄청난 재앙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4단계 얘기하는 여러분은 작년에 무슨 재앙이 왔습니까? 거의 안 와요. 올 때는 내가 미처 재앙을 이 4단계 해결 다 해결 안 한 거 그게 나한테 닥쳐와요. 닥쳐오는데 그 온 거를 감사하게 받아서 빨리 그 놈을 놓고 4단계 해결하면 이 복으로 바꿔줘.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재앙 저주 내가 조상이 다 망쳐놓은 걸 복으로 바꿔준다는 약속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되게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여호와만이 하신다. 그 복을 받으러 여오셨어. 아멘이지요. 그렇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잠언 4장 23절이요 이 마음에
일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면서부터 이중인격이 돼가지고 일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 7, 8절에 너 두 마음 가져서 너 복받을 생각하지도 마라. 너 두 마음 이중인격이라 안 된다. 근본 인간이 이중인격이에요. 타락된 인간이 다 이중인격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나오면서 또 이중인격, 이중인격. 그래서 응답받을,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도 마라. 이게 야고보서 1장 7, 8, 9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심되는 마음을 준 게 하나님 비밀이요. 이게 4단계 해결이다 이 말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 그래도 깨닫는 기고, 이 그래도 깨닫는 기고, 두 번째로는 이 그래도가 바로 그래도의 비밀이요. 깨닫고 보니 그래도의 비밀이요.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골로새서 1장 27절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 내 마음 이중인격이 하나가 돼요. 일심이 돼요. 일심이 된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줘. 복을 줘요. 그런데 두 마음 가진 데는 주질 않아. 여러분 사진을 찍는데 내 얼굴이 두 개 나오는 거 돈 주고 찾아오는 병신 누가 있어요? 여기? 사진이 왜 이래요? 내가 귀신이가 왜 여덟 개 줬는데 둘이고 안 찾아. 하나로 바로 나와야 찾지. 여러분과 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죄가 나오면서 전부 이중인격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 이중인격이라 그래요. 일심이 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중인격으로 살 때는 나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된다 했어. 그 사람은 경외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경애가 뭐냐? 일심일도 하나님께 주는 걸 먼저 일심일도를 받은 사람이 나도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서 경애하는 마음을 마음에다 줘서 일심일도가 다 들어가서 항상 그분을 경애하니까 항상 나도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그 복 받아라 하나님이 항상 경애해서 그 복 받아라 이 말이요 항상 복 받아라 그 다음에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자, 이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떠나요 안 떠나요? 하나님 배신 안 해요. 그러니까 일심일도 안 한 귀신 등기에 왜 일심일도를 못 했느냐? 음란 죄 귀신에게 붙으면 교회 앉아 있어도 일심일도 안 해요. 4단계 회개하는 척 아직 안 해요. 그 안 한 거는 음란 죄 때문에 배신하고 떠나요. 배신하고 떠나면 폐역죄라 자기 인생은 사막끝이 살고 민수기 14장 33절 사막끝이 살고 자식은 전부 배신해서 폐역죄 때문에 부모 말 절대로 안 들어. 이게 신명기 21장 18절이요. 그래 자녀들은 부모가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심 주는 거 배신하고 떠난 그 더러운 인간에게 자식까지 악물이 되도록 불효막심하게 만드는 건 자기가 해놔놓고 뭐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어째서 대학교 교수가 말이야 잘못만 내가지고 그랬어? 왜 정치가 어째서 교육제도가 나빴어? 친구가 나빴어? 어디다 이유를 갖다 댑니까? 그러니까 이유 되는 거는 전부 귀신든 교파 당 짓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유 되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그런 지 10장 10절 직접 지키지요. 왜 거기 해당되게 삽니까? 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건 시대 때문에 어느 문화 때문에 아니란 말이오. 부모가 일심일도를 배신해서 경애를 배신해서 내가 너한테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소리로 내가 너한테 일심일도 하면은 내가 주는 걸 네가 받아 그대로 순종만 하면
너도 잘 되고 네 자손이 잘 된다. 그런데 이 언약이 하루 이틀에 끝나서 안 되고 영원토록 해야 된게. 그래서 40절에 내가 너한테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내가 언약을 딱 정했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의 경외를 항상 해서 그 영원토록 나 배신하지 말고 복받고 잘 살다가 재앙 맞고 잘 살다가 그래 천국 가자. 자손에게 복물려 주고 애국하며 살자. 아멘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요. 그러니까 일심일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준 거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일심은 자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도로 되지요. 하나님 비밀 4단 계계로 되지요. 이 좋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제발 경외 떠내지 마라 한 거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배신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 했어. 그러니까 일심일도를 하고 있으면 배신 안 해. 누구든지 일심일도 주는 거 받아 그대로 순종하면 돼.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대로 하나 되는 요것만 하면 돼.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둘 돼요 하나 돼요? 하나 된다 했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 4단계 해계뿐이지요. 하나님 비밀이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비밀 4단계 해계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 이중인격자가 일심이 돼요. 그래 이게 첫째지요. 일심이 첫째요. 일도가 첫째요. 일심이 첫째요. 그러니 4단계 해계가 첫째다 이 말이요. 이 4단계 해계만 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데 일심해서 내 마음이 하나로 딱 되면은 일심과 일도는 떨어진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하나라.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일심이고 예수가 일도요. 한 길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관계만 이루면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다 들어와 있을 때 경외다 이 말이요. 경외다. 요 경외하는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요 안 떠나요? 그러니까 요 신앙생활 하다 뭐 이유되고 떠나는 것들 보면 전부 음란 죄의 무게가 떠나요. 그 요한께 못 떨어지요. 그러니까 지가 음란 죄 짓고 앉았으면서 요따고 핑계 이유되고 앉은 게 귀신들의 모습이요. 그래 여러분이 전도 나가서 해보세요. 그 음란 죄 때문에 올라가는가? 못 와요. 그러면 여기 그걸 이기고 오는 사람 자기도 살고 자식 살려. 내 자식 누가 죽인나? 내가 잡았어. 오늘 해결하자 이 말이요. 나도 살고 내 자녀 살리자 이 말이요. 아멘이지요. 그러면 이 경외가 대체 뭐냐 이 말이요. 일심일도다. 일심일도 경외하면 어째 되느냐? 자 잠언 19장 23절 찾아요. 그 사람만이 천국 가요. 뭐 일심일도도 안 한 것들이 뭐 천국 가길 바래요. 그런 거짓말을 어디서 배워 먹었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심,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해계 이거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이요. 근데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 연구하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참말로. 일심이 돼야 돼. 그래야 성경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관계가 있어. 일심하는 건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설교하는 건 아무리 성경을 해도 전부 몽땅 지옥 가는 설교다. 홀로 간다 2장 8절이요. 그러게 네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선교 사업해 정신병자야. 골로새서 4장 3절 그리스도의 비밀 전하는 게 선교다. 그리스도의 비밀 전하는 게 선교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 전하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뭐 선교한다고 거짓말로 그따 선교비 내는 병신이나 그런 것도 있고 까쳐먹고 돌아다니는 가짜나 똑같은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자나 준 자나 똑같이 둘 다 망하지.
이젠 망하는 길 가지 마세요. 나도 살고 자식 살리고 나라 애국하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신만 됩시다. 이복 받으러 오셨어. 얼마나 귀한 약속이요. 자, 잠언 19장 23절 경외하면 뭐 어떤데요? 천국 간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일심일도, 일심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해결하면, 일심을 하면 예수님 일도하고 하나기 때문에 한 길로 가게 되고, 일심일도를 마음에 한 사람 받아가지고 한 사람만이 경외자인데, 요 경외자는 절대로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근데 4단계 해결하다 안 하던데요. 그거는 음란 귀신에게 벌써 졌고, 말로만 그렇지 일심 안 한 이중인격자다. 무슨 이중인격? 음란 죄부터 짓는 이중인격자다. 호세아서 5장 4절 아니요. 이래 더러운 인간이 이 교회를 못 온다. 왜 안 올라갔느냐? 음란 죄 짓기 때문에. 왜 내 자녀가 안 오나? 음란 죄 때문에. 그 놈을 회개 안 하고는 오질 못해요. 음란 귀신이 붙어서. 왜 한 번 왔다가 다시 못 오느냐? 음란 죄 때문에. 그러면 요 일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경외자만이 천국 간다. 여러분 얼마나 가짜로 돌아다니면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얼마나 들었느냐 이 말이야. 응? 오늘 여기서는 경외자가 천국 가지요. 그러면 경외자가 천국만 가요? 경외자 되기 전에 벌써 일심 일도 하는데 나도 잘 되고 자식이 잘 되지요. 그러니 나도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니 일심되면 하나님이 로마 4장 6절 행복부터 주지요. 내가 행복하고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니 아 이건 나는 계속해야 되겠다. 영원한 언약을 내 언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내 자식 잘 되는 대로 가야 되겠다. 이 복 받은 사람이 경외자다 이 말이오. 경외자다, 경외자다. 이 경외가 천국 간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더 잘 된다. 부모님이 모르고 갑니다. 예야, 나는 타고난 분복이 그저 초가상칸 여기서 앞에 밭대기 지가 하나로 농사 짓는 게 거의 내 복 다인데 나는 그 이상 더 타고날 때부터 다 분복은 하늘에서 타고난다 했다. 하늘에서 타고난다 했다. 그래 너 조상 죄값 네 죄값대로 하늘에서 준 건 맞는데 이 일심을 하면은 그 안에 그래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한 논밭대기 하나 가지고 살던 그거를 더 잘되게 하느라고 좋은 걸로 다 바꿔준다. 더 잘되게 해준다. 이게 경외다 이 말이요. 더 잘된다.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경외하고 살아라. 그렇게 항상 잘되고 살아라. 항상 너도 네 자식도 잘되게 살아라. 항상 그러다가 천국 가자. 항상 그래 하면 재앙 다 막아준 게 재앙 다 막고 살아라. 그러니까 일심일도를 하면 경외자가 되고 경외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주는 복을 내가 받게 되고 내 복을 받아 경외를 계속하고 살면 일심일도 4단계 해결하고 살면 천국 가고 더 잘 되고 일심일도로 경외하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없는 죄를 회개하면 아무리 나와도 없는 것 해줄 텐데 그러면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어떤 재앙도 다 막아줄 텐데 여러분 이런 좋은 복 내 복 받기로 원합니까? 자석에게 물이 주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복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오. 이 복을 다 받으세요. 말씀 멸시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난 금방 진 놈이 있거든. 한번 가서 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살다 교통사고로 이 꼬라지 되나 물어보세요. 뭐 교회 꼭 가야 되나 하나님 꼭 그림이 돼야 되나 개소리 한 놈 안 다친 놈 있는 거 보세요. 금방 소리 하다가요 사업 박사가 망한 놈 있는 거 보세요. 잠언 13장 13절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재앙을 팡팡 당해가지고 부적을 사다 놔도 안 되는 재앙 못 막는 재앙
하나님이 하는 건 누구도 못 막지요. 막아주는 재앙, 복으로 바꿔주는 재앙, 바로 이 일심일도자가 되자 이 말이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 세상에 나같이 글도 쓸 줄도 모르는 놈을 하나님이 일심일도를 쓰라고 시켜서 쓰는데 뭐로 쓰느냐? 실고 좀 닦아라. 그 빗자루로 실렇게 빗자루로 썼어. 닦아라. 걸레로 닦아라. 이렇게 걸레로 닦았어. 그래 빗자루와 걸레 가지고 글씨 써놓은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요. 제발 4단계 해결로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자. 부부지간에 왜 못 믿어? 이중인격이거든. 두 마음 가졌거든. 여러분 두 마음 때문에 누가 괴로우냐? 자기가 괴로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게 뭐요? 시계 밑에 가지요. 시계 밑에 가고 뭐요? 춘향이 아니요. 춘향이 그네 타는데 가만히 있는 거면 줄 떨어진 기고 줄이 있었다면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심 이 엄청난 거 주는 거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 지금 이 시간 자백하면 여러분 잘되고 자손이 잘되며 천국 가고 더 잘되고 재앙을 다 막아준다. 이 복 받으러 오셨다. 아멘이요. 이 복 받고 팔자 고쳐 잘 되세요. 이제 그 괴로워하던 고생 끝내세요. 부모가 더럽게 잘못 살아서 그 재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유전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어떤 재수 없는 인간은 부모 죄값 때문에요 멀쩡하게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뒤지고 불구자 돼요. 일찍이 나도 살고 자손 살리고 재앙을 막는 일심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으로 새 출발하자. 새 출발하자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멸시하다가 반드시 망하는 그 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누구에게나 일심일도를 준다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 4단계에게 자백하여 내 마음 이중인격을 일심으로 바꾸게 하시사 조상이 내가 죄 지어서 재앙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그래도 다 막아내는 경외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엇도 막을 길 없는 귀한 이 재앙 막아내는 비밀 주신 걸 감사하오니 경외하는 마음으로 배신하고 떠나지 않게 하시사 배신하고 떠날 때 무엇을 날 그렇게 했는가 음란 죄라고 했으니 음란 죄 짓는 더러운 인간으로 나도 죽이고 자식 죽이는 사회 악을 존재시키게 하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히 자백하여 의인되게 하시사 나도 살고 자식을 살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심으로 살기로 하나님 비밀 4단계 얘기를 쉬지 않고 해서 경외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심령 그 가정 자손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